퀼팅이 끝난 바닥과 안감 바닥을 준비합니다. 두 장의 바닥은 서로 겉면이 마주보도록 놓아줍니다. 그리고 양 끝쪽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다른 부분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양 끝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뒤집어서 모양을 잘 잡아준 뒤에 끝쪽은 안감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한번 홈질로 스티치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안감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마무리 부분을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바닥은 양 끝 다 마무리까지 해준 상태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준비한 뒤에 바닥과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바닥은 안감이 깔려져 있는 상태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완성선을 따라서 베베놀이의 경우는 솜을 잘라내거나 완성선을 따로 보고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단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양 끝선에서 바느질을 해서 중심에서 만납니다.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중심에 적당한 지점까지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반대쪽에서 다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내가 바느질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나 씹히거나 우는 부분이 없는지 뒤집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진행된 바느질 끝이 났고요. 이제 나머지 한쪽 면을 바느질을 해주면 돼요. 그 전에 점검 한번 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느질이 끝이 난 부분은 당연히 예쁘게 시접을 정리해 줘야겠죠? 시접 정리를 깔끔하게 마쳤다면 반대쪽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모든 바느질이 끝이 났어요. 뒤집어 볼까요? 짠! 깔끔하게 앞면과 뒷면이 연결되었죠? 이렇게 가방의 형태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퍼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패턴을 이용해서 지퍼 부분을 그려 주었고요. 뒷면에는 킬팅 솜이 부착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중심에 지퍼가 연결이 될 거고요. 지퍼 부분은 퀼팅을 해줘야 하는데요. 퀼팅 라인은 사이즈 보이시죠? 4cm 간격으로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위쪽도 4cm 간격으로 그 점을 따라서 점과 점을 이어줍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지퍼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려진 라인을 따라서 퀼팅을 해준 상태이고요. 그 중심에 지퍼를 연결해 줄 건데요. 지퍼를 연결할 때 앞면과 뒷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지퍼는 겉면으로 놓아둔 뒤에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상태 그대로 한번 뒤집어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시침핀으로 고정시키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지퍼를 연결합니다. 양쪽 모두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킨 뒤에 지퍼의 사이즈가 정확한지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흰색 실을 사용했거든요. 지퍼는 동일한 색상의 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땀수와 반박음질이 확인이 되시나요? 이러한 느낌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지퍼결의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돼요. 지퍼에는 따로 바느질 선을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색상인 검정색으로 다시 바느질을 진행할게요. 지퍼 연결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지퍼를 닫아볼까요? 퀼팅 솜과 함께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지퍼는 안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죠? 먼저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안쪽에 있는 퀼팅 솜을 전체 면에 바싹 붙여준 뒤에 감침질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떤 느낌으로 바느질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전체 퀼팅 솜에 지퍼 부분의 시접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양쪽 모두 감춰진 상태이고요. 이렇게 감춰주면 더 이상 지퍼가 안쪽으로 모이지 않죠? 이제 안감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준비된 겉면에 안감을 그대로 얹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먼저 시침핀으로 꽂아주는데 한쪽 면은 시침핀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퍼 끝부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이 된 부분은 맞물려 공그르기, 아플리케, 감침질 등의 바느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바느질이 되는 과정 잠시 지켜볼까요? 모든 바느질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한쪽 부분은 역시 바느질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동일한 느낌으로 반대쪽도 마무리를 해줍니다. 지퍼 끝부분은 안쪽으로 살짝 접어 넣어서 먼저 한땀 떠서 고정을 시켜준 뒤에요. 지퍼 끝 장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러한 사다리꼬리 모양으로 패턴을 만들어준 뒤에 좁은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을 모두 바느질을 해줍니다. 좁은 면으로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어주세요. 모서리 부분 끝까지 모두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준비가 끝이 난 지퍼 장식에 하트를 넣어줄게요. 마무리가 모두 된 지퍼 장식. 지퍼 끝부분에 잘 넣어줍니다.
넣어준 뒤에 지퍼에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한땀 한땀씩 넣었다 뺐다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이제 앞서 준비해두었던 가방 겉면에 지퍼를 연결해줄 거예요. 서로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는 상태로 두고 한땀 한땀씩 동일한 방법으로 지퍼를 연결해줍니다. 지퍼 부분 역시 한쪽 면에는 안감이 부착이 되어진 상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연결되는 과정 잠시 지켜볼까요? 한쪽 바느질이 끝이 났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반대쪽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결이 끝이 났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모양이 잡혔어요. 지퍼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방 덮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패턴 이용해서 원단을 준비한 뒤에 역시 킬팅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2cm 격자 킬팅을 해주었습니다. 격자 킬팅하는 방법 동일하게 킬팅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준비된 가방 덮개는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될 거예요. 사시꼬미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었고요. 가방의 뒤쪽에서 지퍼 부분과 함께 연결을 해줄 거예요. 먼저 가방 덮개, 사시꼬미가 어느 부분에 부착이 될지 확인을 했다면 사시꼬미 먼저 부착을 해줍니다. 사시꼬미 같은 경우 마무리 바느질이기 때문에요.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실은 두 겹으로 하시는 게 좋지만 한 겹으로 진행을 했다면 한 번 더 위쪽에서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치 맞춰서 위쪽 덮개와 아래쪽 가방 앞면에 사시꼬미를 잘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가방의 덮개 부분에 안감을 부착을 해줄 건데 겉면과 동일한 원단으로 부착을 해줄 거고요. 마무리 바느질을 해줍니다. 사시꼬미가 부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겉에서 맞물려 공그르기나 아플리케, 감침질 등의 바느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지퍼 부분 바느질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잠시 지켜보실까요? 마무리가 끝이 난 가방 덮개는 역시 안감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겉에서 스티치 작업을 한번 해줄 건데요. 이때는 수시를 이용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줄 거예요. 너무 티가 나는 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살짝 묻어가는 실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끝이 난 가방 덮개를 부착을 해주는데요. 부착하려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런. 뜯어야 합니다. 지퍼 부분을 몽땅 다 뜯어낸 뒤에 가방 덮개를 먼저 안쪽에다가 놓고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는 상태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퍼 부분 역시 안감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놓아둔 뒤에 이 세 개를 한 번에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덮개 먼저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지퍼 부분을 연결하셔도 돼요. 하지만 모양은 한 번에 연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바느질을 진행했어요. 다시 뜯으면 안 되니까요. 이 점 주의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해주세요. 모든 바느질이 끝이 난 상태입니다. 덮개, 그리고 지퍼부분. 사시꼬미의 마무리까지. 완벽하죠? 이제 앞면과 뒷면에 안감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끝이에요. 동일한 패턴으로 두 장을 준비한 뒤에 마무리가 된 가방은 뒤집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안감을 그대로 얹어서 마무리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요. 지퍼 부분이나 뚜껑 덮개를 만들 때 마무리했던 바느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뒤집어주세요. 혹시나 바깥쪽으로 바늘 땀이 삐져나온 게 없는지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모든 가방의 모양은 완성되었어요. 이제 핸들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베베놀이가 준비한 핸들은 크로스 겸용 숄더 핸들입니다. 버킷백으로 사용하려면 크로스 핸들이 필요하겠죠. 이 핸들의 경우는 부착되는 곳이 없고 D링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사이즈대로 원단을 준비한 뒤에 시접을 넉넉하게 둡니다. 반으로 접어서 D링을 끼워줄 건데요. 이렇게 시접은 안쪽으로 접어놓고 D링을 끼워준 다음에 접어넣어진 시접 부분 바느질로 마무리해줘야겠죠?
통빈으로 꼼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시진핀으로 모두 꼼꼼하게 고정을 시켜준 뒤에 역시 지퍼 부분과 가방 덮개 바느질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무리가 끝이 난 핸들의 연결고리는 가방의 사이즈에 맞춰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옆선 끝선에서 5cm 내려간 지점에 부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방 거리를 걸어주면 완성이에요. 나머지 한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가방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버킷백 만들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베베놀이와 함께하는 로그캐빈 버킷백 만들기였습니다. 우린 다음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